그 저게 호손이 저게 그 유교 때저 전도하신 분 맞아. 저게 주성교 그쪽은 본보 아니고, 거기에요. 아니, 그 성규 쪽은 아니고, 호규가 있어. 몰라 그 와석에. 몰라. 본부락. 우리 조카. 그분. 아니 저 양반이 그랬던데 주저 성균가 거 있잖아요 그 저게 저 예밀리 거가 같이 더 가까운 게 아니고. 누군지 몰라 그 그분이 그랬지 어느 날 콧무라 그래 그랬어 그런데 이쪽이 더 가까워. 촌수로 따지면 돼. 어디가 더 가까워 몰라 주봉규가. 몰라 주봉규라고 그 와석 일리에 있어. 아니 어느 날 그분이 그 그랬더라고 저게 자기 성공이도 좀 고모하고 나오게 같이 앉아. 아유, 대학 사람들 진짜. 아까 왜요? 오늘 이거 성공이 같이 나와야 좋지. 어디에? 뭘 나와요? 아, 나오기는. 이거 가재동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려고. 가족에 대한 얘기가 뭐. 지금 원주민은 네 하나 남았잖아. 한 명. 그렇죠. 야, 나 하나 남았지. 하나 남았어. 외삼촌하고. 외숙모가 계실 때는 그랬는데, 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. 야, 외숙모가 언니 어머니예요? 네. 그 집이 그 가까운 친척이라고. 그 저게 외삼촌이죠 큰애 삼촌이지 거기가 그렇지 남창기 씨 형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청이 그 거기요 내가 저번에 유튜브 이거 촬영하러 이제 가재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주시냐고 우리하고 뭐 이래 얘기해가지고 저 집이 아 생질이래게 아저집 형은 우리 나한테 정확하게 오촌 조카다. 조카 사위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각동 각동 우리 각동 규영이가 와서 집 짓자는 거 우리 사형이 우리 사촌 누나의 사위다. 이제 이러니까 이제 얘기를 이래 하더라. 이래고 보니까 또 와서하고 연결이 또 있어. 아우 여 와서 뭐큰 실수였더라. 하늘을 났는데 콩을 뜸들이고 있어. 맞아 뭘 하세요, 내가 이러니까. 원래 이 선생님 이 뿌리가 여기인데 뭐 가재동이지 그걸 몰랐잖아요. 뿌리가 그래가지고, 그러니까 저기 산소 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이 어딨냐면은, 저쪽 거리에요 저짝골, 첫 번째 집. 커브 이렇게 돌로 가지. 이 집이 그렇게 오래됐어. 그 저게 지금 집 수리해놨는데 아, 그 집이 저게 그 전에 뭐 정찬섭신가 그분이 거 살았다고 근데 외삼촌이 그랬던데 우리가 처음에 거 와서 임진왜란을 지냈어. 정강욱이네 집. 아 지금 그 집. 옛날에는 그게 이제 여러 사람 걸쳐서 아, 그건 에, 지금 그렇게 뭐 지금 한 번에 저 열 사람, 스무 사람 걸쳐서 그 전에 처음에 정감록에 용월의 정감록을 찾아서 오니까 가재동이라. 거기에서도 피난을 피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산게 구대조. 내가 32대조인데 구대조니까 20년씩만 잡아도 송이밭 있는데 그좀 산소 있는 거 말씀하시잖아요. 그분이야. 그분 제사를 아주 지냈는데 그게 500년이 됐어. 아, 거기 사셨다 이거죠. 거기 도시에. 우리가 서울서 내려와서 자리를 잡은 게 근데 그게 원체 오래됐다고. 500 임진왜란 전에. 얼굴은 뭐 오래됐죠. 그 원뿌리가 거 그래가지고 산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용월의 주씨가 여기서 나오고 해서 저 장섭이네는 대하에 떨어지고 우리 또 장손네는 와성으로 가고 그럼 뭐 여기에 저 작은 집이 작은 집이죠. 그 주호규 저 아들 성규 용기들 다 작은 집 그것도 우리가 큰 집이고 그쪽은 또 작은 집이에요. 우리가 이제 종선을 계속 내려오는데 여기서 하나 나와가지고 춘섭이라고 여기 나와가지고 연보이라고 여기 또 생겼어. 엠춘 성규 옹규 그 밑에 성규 옹규가 아들이고 그렇게 연결돼서 연보이 그러니까 연보이하고 운섭이가 나하고 팔춘 그게 그거 뭘도 안해 모르지 뭐 저는 나하고 팔춘 5분에 우리 제사 지는데 발춤이 뭐 했더라니까? 와석에. 와석에 5분 설에. 아, 그래가지고, 진짜 제일 중요한 게, 참, 지금은 뭐 원주민, 그지?
그다음에 기농인, 기촌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나도 뭐 나갔다가 다시 들어. 아니 그렇지 동생이 여기에서 원주민이 자리를 하나 잡고 있다는 게 참. 애삼촌은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보물이더만 보물. 군대 생활서부터. 그렇죠. 하전민 생활서부터.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. 거기도 이제 그 외삼촌이 오래 잘 지는 거지 형제 중에는 가장 93세면 네, 이제 4세 됐지. 그리고 새벽에 요 작은 제 불이 번뜩 하면은 이 양반이 이제 대학 교회니로 그렇죠. 그럼 너들 둘은 원래 동창이었고 아니죠. 한의 선배지. 야, 이 사람이 늦게 다녔으니까 선배는 들고 패야 돼. 나는 뭐 우리 동지 그렇다고? 누나가 또 있어? 그 누나도 늦게 다녔지. 인섬이 밑에 있다고? 아유 우리 형제 많지요. 6형제인데 뭐 8남매지. 난 인섬이 뿐이 몰라. 그 경솔이 형은 셋째지 뭐. 어디가 있지? 서울. 다 서울 있고 그런데 거기 그렇죠. 우리는 여기에 배 타고 다니는 바람에 위에 우리 형님도 다 늦게 다녔으니까 다 나이가 늦게 다니니까 가는 중장이가 아까 만났나? 규자이 그 사형이 나이가 많걸랑요. 나하고 동갑이라 하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 5, 6년생? 56년생인가 7년생인가 될 거예요. 56년이 그러면 나하고 동갑이요. 맞아 56년생이야. 거기가 저렇게 꼬라가지고 그거는 뭐 몇 살 늦게 다닌 거예요? 가족에서 된 게잖아요. 그렇지. 그치. 그전에, 나하고 된 게도 3년 늦은 거예요. 아니 그 전에 다니다가 또 아버지가 뭐 중풍이 걸려가지고 저 수발 들다가 학교를 안 다녀서 늦게 갔다고 그러더라고. 난 그거를 잘 모르는데. 그러니까 여기서 주 생산이 뭐예요? 가재동에서. 뭐 주 생산이 고추, 고추를 주로 하고 옥수수 조금 하고요. 옥수수 많이 못해요. 한 마끼밖에 못해. 왜냐하면 돼지 때문에. 먹을 것밖에 못하는구나. 이제 한 마끼 해가지고 조금 팔고 그리고 콩을 하고 뭐 콩. 예, 서리태하고 콩. 그것밖에 못해요. 왜냐하면 야 요즘은 콩도 여기는 돼지가 콩을 먹어. 이야 저기 누가 이거 아니요 돼지가 이거 순을 잘라 먹어. 그럼 순을 잘라 먹더라고. 돼지가 고추도 잘라 먹더라니까. 고추 잘라 먹는 건 고라니고. 아니요 돼지도 이거 오사리 그 뒤쪽에 보니까 돼지 발자국 뭐 엄청 있고 잘라 먹었다. 아 잘라 먹으면 그거 감당 못 하는데 돼지